안녕하세요. 해그린TV입니다. 오늘 혼자 만지작거리다가 여러분 이 아이는 네 렐리야 SL캔 아니야 이 아이는 렐리야 포네이 네, 정확한 제목 올려보겠습니다. 포네이라는 아이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잘 심어지긴 했는데 지금도 제가 혼자 하다가 예 보세요 가운데 길을 열었어요. 그래서 요거 버리지 마시고요. 지금 이 시국에 이 아이가 뿌리의 역할을 못해도 지주의 역할은 엄청 잘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예. 귀한 뿌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예. 요렇게 일단은 아무리 작아도 다 이렇게 결이 있거든요. 지금 뿌리가 막 나기 시작했는데 제가 지금 털었어요. 하다가 이렇게 손대다가 왜 있잖아요. 괜히 또 가만히 못 있고, 예, 못 있고, 예. 예, 뿌리가 그래도 새뿌리가 나오고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요건 신화예요. 네네네네. 이게 이제 항상 이렇게 딱 붙여서, 이렇게 심다가 이렇게 꾹꾹 내려오다가 보면 신화나 이런 게 그나마 뿌리는 밑으로 되어 있으니까 괜찮은데요. 예. 신화나 이런 아이들이 예. 다치죠. 예. 그래서 이렇게 뒤에를 조금만 이렇게 딱 넣어주시고요. 요거를 딱 잡고 예. 이 아이들이 무조건 내려가지 않게 넣을 만큼만 고정시켜 가면서 균형을 맞추어 가면서 그죠? 예. 웬만한 거는 제가 다 손으로 해요. 손으로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아이들은 너무 작아서 그래 해놓고 손을 보세요. 손을 쑥 넣어서 이거를 쑥 넣어서 조금 당겨서 예. 그냥 딱 예. 그러면 끝이에요. 그거를 그런 데다가 해서 이렇게 탁 넣으면 수태가 용수철처럼 이렇게 부풀잖아요. 그러면 딱 끝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굳이 너무 뒤에다 놓지 마세요. 왜냐하면 옆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네. 지금 이게 카틀레아로 보면 벌브가 지금 몇 개입니까? 둘, 넷, 다섯 개거든요. 그래서 좁은 공간에서 작지만 어디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태가 굉장히 조금 들어갔어요. 이 아이들이 작다고 물을 또 작게 먹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많이 넣었던 적게 넣었던 어쨌든 예, 조금 더 예, 예, 보셔야 됩니다. 살펴보셔야 되고요. 예. 요거 예, 이게 가운데로 이렇게 나오게 심어졌는데 저는 조금 뭐라 그래야 돼요? 평형을 유지한다 그래야 돼요? 자, 안 빼고 해볼게요. 그 상황에서. 요렇게, 예. 요렇게, 예. 조금 더 이제 신경 써. 근데 아까처럼 그렇게 심어져 있어도 다 나고 괜찮아요. 예. 이렇게. 그러면서 이거는 조금 수태를 제가 빼는 경향이 되네요, 지금. 예. 이거를 꼭 저 끝에까지 자 보세요. 요거는 작으니까 수태가 이렇게 딱 잡아지네요. 수태가 작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조금만 수태를 더해서 예. 얘가 기울어지지 않게 딱 닫고요. 그래서 항상 톱은 옆으로요. 예. 요거는 저도 네 개밖에 없거든요. 꽃 삽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거를 예. 뒤쪽을 조금만 눌러주시면 지금 공간이 많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조종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넬리야 호베시는 아니에요. 포네이예요.
같은 벌브라도 지금 내가 조금 작아요. 조금 벌브수는 예, 죄송합니다. 하나 더 많네요. 예, 이렇게 됐어요. 이거는 조금 더 많아요. 물을 주다가 예, 그래서 혼자 서작거리고 놀다가 오늘 일이 안 잡히더라고요. 피곤하다. 이게 지금 이거는 네, 요거는 분주할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분주가 되어 있어서. 뿌리가 누우면 얘도 누워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일단 뺀 김에 보이니까 여러분, 네. 이 뿌리를 요렇게. 슬쩍 예,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들요? 7만원이요. 택포에서 75,000원이요. 네. 오, 자꾸 제가 지금 신화를 건져요. 마음이 급하거든요. 네, 마사지샵으로 출발을 해야 돼서. 네. 안 키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연락이 없네 이래서 이제 켰더니 오셨다고. 네. 요것도 여기서 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바크나 이런 물에 들어서 새카매요. 예, 네, 꼭 뿌리가 죽고 이래서가 아니고 이 바크 물 들어서 그래요. 근데 여기 나와 있죠. 요거. 예. 네. 자, 이거는 뭐 가운데 벌릴 그 뭐 뿌리 벌리고 할 게 없어요. 그죠? 그럼 요거는 옆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수태를 살짝 말듯이 손으로 이렇게 밑에서 비벼서 예. 네. 꽃구경도 가야 되는데요. 시간이 안 맞습니다. 중간이요. 그러니까 꽃은요, 저도 많이 안 봤어요. 근데 이제 전문가들도 꽃은 꾸준히 봐요. 그것을 산다, 안 산다, 구매하고 떠나서 난전시회나 이런 데도 많이 다녀보시면 예, 꽃을 보는 눈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있고 이래서 요거는 아예 쑥 들어가져서 이제 자리를 잡아요. 일단 똑같이 물을 주다가 보면 들어가서 자리를 잡았으니까 공간에 물이 많이 고여요. 그랬을 때 이제 신화에다 물이 많이 닿거나 이래서 잘못될 수 있으니까 또 그걸 봐가면서 또 예. 공간을 띄워서 이렇게 띄워서 심으면 통기는 잘 되고 좋으나 초면 간수가 뭐야 하지만은 이제 바쁘잖아요. 그러면 나 물 20ml 줄 거야 이러면서 뭐 햇밥 먹은 일회용 그 통이나 이런 데다가 20ml 탕 두고 이러면 쑥 빨아먹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여러분께 그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 스스로도 아 이렇게 해서 물이 수태가 없으니까 못 빨아먹는데 라고 생각을 한 거죠. 토분은요. 토분 자체가 식재예요. 그래서 토분이 닿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토분 자체가 물을 흡수해요.
그래서 바쁘시거나 이러면 요런 데다가 물을 20ml면 20ml만 딱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면 간수 이러면 여러분들이 많은 물에다 풍덩 담그는 거를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 바쁘잖아요. 직장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요거 넣어놓고 10분 만에 한다. 바짝 말랐을 때는 10분에 다 흡수가 안 돼요. 그랬을 때는 이 아이에게, 나는 이 아이에게 물을 20ml만 줄 거야 라고 하시면 계량하시면 되죠. 그죠? 계량하시면 여기다도 주고. 네, 그래서 요 정도 되면 한 20cc 되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위에다가 주고 나면 수르르륵 내려가요. 한번 보시겠어요? 이 밑에서 쑥 빨아먹어요. 네. 그러니까 이 톱은도 빨아먹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오, 물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잖아요. 보이실까요? 이렇게 휘면 안 보이는데 쭉 이래 빨아당기는 거 보여요. 그래서 이런 데다 놓고 한 20ml, 20ml, 30ml, 30ml 딱 계량해놓고 두면 물 주기가 참 편안합니다. 그래서 조명급수가 뭐야? 물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맞습니다. 그러나 바쁘잖아요. 그랬을 때는 내가 땡땡 말랐을 때 뭐 혹여나 물을 좀 못 줘서 땡땡 말라도 잘 삽니다. 넬리아도. 넬리아들은 저온에도 강하고 고온에도 강해요. 진짜 넬리아는 이제 또 넬리아도 종류 따라 조금은 다르지만 예전에 아름다운 손님께서 이제 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사고가 생겨서 다 웬만한 아이들이 난초들이 죽었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지금은 또 난원을 다 채우셨는데 그거 했냐면 넬리아 다이아나가 영하 5도까지 떨어졌는데 그 아이는 살아남았었어요. 네. 그래서 넬리아들은 추위에도 강하고 더위에도 강하고 여러 종류지만 예를 들어서 포프라타도 넬리아였었어요. 그래서 저온에도 고온에도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그러면 넬리아 쪽으로 또 눈을 보셔도 괜찮아요. 저도 지금 한번 보시겠어요? 물 싹 들어갔죠? 그렇게 물 주는 거 이런 일회용 용기 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시면 가정에서 겨울에 물 주기가 참 편안하실 겁니다. 자요. 보너스. 그때 제가 이게 골프그린이라는 헤어픽이라는 골프그린 헤어픽이라는 아이인데요. 딕바이어나 교배종이에요. 그때 당시 제가 못 봐줘서 이게 이제 이렇게 휘었다. 이게 이 벌브 껍질이 다 터져서 이렇게 돼 있었어요. 휘어져 있었어요. 근데 얘는 어떤 이유인가에 어쨌든 환경이 안 좋았었던 거죠. 약했었던 거죠. 이게 지금 벌브 껍질이 이렇게, 예, 말끔하게 깨끗하게 좋은데도 이렇게 휘어진 거예요. 그래서, 벌브의 힘이 약하다 보니까 이 아이를 못 뚫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벌브가 이렇게 지금 이미 안에서 휘었기 때문에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아요. 해그린이 잘했든 잘못했든 이 아이들이 이제 봄에 대만에서 온 아이들인데 네, 좀 그렇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하얀 막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게 어차피 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하얀 막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이 벌브 껍질을 벗긴 효과가 없어요. 지금 아닌데 아 안에 허프가 있는가 싶어서 순간 제가 이게 조금 못하고 망설였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네, 이렇게 네, 보세요. 네, 이런 아이들을 잘못하면 툭 부러지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나오는 아이들. 그러니까 여기까지 두었다가 예. 여기까지만 이렇게라도 벗고 주어야 아니면 이 벌브를 포기하든가 그런 방법도 있죠. 굳이 예, 벌브 이거 제끼면 다른 벌브 나와요. 근데 아직까지는 저는 카틀리아나 이런 아이들 벌브 제끼는 거는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벌브당 30이야. 벌브당 50이야. 제낄 수 있으세요? 그래서 어차피 농장에서야 그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제가 그때 뭐 하나 벌브 하나 제꼈어요. 그때 뭐였었죠? 일단은 아이고야 일단은 예, 자꾸 움직여요. 예, 좌우로 움직이지 않게 일단은 이렇게 대충 해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예, 중간에서 너무 애들이 힘이 없잖아요.
긴 걸로 여러 번 이렇게 돌려도 되고요. 늘 하는 작업이지만 어머 어떻게 걔가 그렇게 되어 있어. 해그리는 그거 잘 보더니 왜 그랬을까요? 저도 몰라요. 아니 물 주다가 보니까 뭐가 자꾸 휘어 있어요. 그래서 신화가 나오면 지켜보다가 제가 그거를 세워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또 이렇게 더 크고 있고요. 얘들이 벌브가 작은 벌, 오 요거는 다른 거예요. 벌브가 작은 벌브가 아니에요. 근데 큰다는 얘기, 결론은 더 큰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래서 클 때 이게 잡아주었던 자국이 생기니까 조심하시고. 예. 요런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조금 더 옆으로 해서 이따 작게 잘라졌어. 그러니까 하나 긴 거 가지고 그래서 제가 사다리처럼 똘똘똘똘똘 말아주는 그런 식으로 하면 참 좋았을 건데요. 이렇게 해서 상태를 보고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더 이상 저희가 지체할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끊겠습니다. 이상 해그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